이 차량은 2001년 이스타나 15인승입니다. 차량을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이 이제 노란색인 걸 보니까 저희가 딱 느낌이 오죠? 이 차량은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맹꽁이들이 굉장히 많이 맹꽁거리고 있네요. 하루 종일 울습니다. 아니, 이제 맹꽁이들은 쉬지도 않나? 아니, 어제서부터 울고 퇴근하고서 아침에 왔는데 아직도 울고 있어요, 애들이. 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밑에 범퍼 살짝 데미지가 있고요. 이제 여기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카즈복께서 이렇게 보강 작업을 좀 해놓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차죠.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차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범퍼 깔끔하고요. 전면 저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면 유리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솔드아웃이 뭐냐면은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팔렸다. 팔렸다는 의미예요. 뭐 품절이다. 바이어들이 사면은 이 솔드아웃을 적어놓고 갑니다. 이 솔드아웃이라 이렇게 적혀 있거나 뭐 특정 사인들이 적혀 있는 차량들은 제가 찍었을 때 이미 바이어한테 팔린 차예요. 그런 차들은 이미 다 바이어한테 팔린 차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궁금해하지 마세요. 근데 뭐이 영상을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뭐 이런데 이렇게 실리콘이 이렇게 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타나는 굉장히 귀한 차 중에 하나예요. 이런데 보면 이제 도색을 이제 막 해가지고 도색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요. 이런데도 막다 그렇고 도색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이스타나라는 2001년 15인승이라는 그 차량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매집을 하는 겁니다. 후방 감지기 있고요. 범퍼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있긴 하지만 뭐 전혀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없습니다. 금액이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타나는 그 차량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쇼바만 안 터지면 괜찮습니다. 이따가 이제 쇼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지버섯처럼 이렇게 진화 단계죠. 부식이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점점 커질 겁니다. 이렇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이제 이게 부풀어 올라서 뻥 터지죠. 그런 단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차량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기본 정비 및 여러 가지 실내 부대 시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아, 이게 안 열리네. 잠시 후에 열어볼게요. 자동문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막 제가 잡아당겨서 열면 안 됩니다. 꼬마 친구들이 탑승할 수 있게끔 발판이 또 있고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아요. 타이어 상태 뭐 거의 90%입니다. 90%. 앞타이어, 뒤타이어, 뒤타이어도 뭐한80% 돼요. 역시 우리 어린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차주분께서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이쪽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이스타나 영상을 한번 역주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후레쉬를 안 가셔서 그런데 저쪽 샷이 보이는 저 부분, 그 다음에 저기 무슨 저혹 같은 거 하나 튀어나온 거 있죠, 밑에. 저기 자세히 보면 저기 저거 예, 저혹 같은 게 튀어나온 저 부분이 부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게 부식이 있으면 갑자기 막 7,800만 원대에서 갑자기 막 100만 원씩 빠집니다. 막 30만 원씩 해가지고 많이 빠져요. 저기도 딱 보면은 얘 보이시죠? 쟤랑 얘를 포함한 여기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식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부식이 없죠? 정말 완벽하죠? 완벽하고 깨끗합니다. 이런 거 여기 터진 거는 상관없어요. 여기 터진 건 괜찮습니다. 반대편을 또 볼게요. 트렁크를 왜 열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지? 아이고, 우리 까꿍이들을 위해서. 아이고, 차주분께서 또 고무장갑을 이용해가지고 틈틈이 세차를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딱 야, 이거는 진짜 차주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가 깔끔해요. 안에 보이시죠? 와우, 그냥 판타스틱하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은 차예요. 와, 이런 거는 비싸게 사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차입니다. 차주분께서 또 여기 파이어 트럭 여기다가 뭐 적재된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도 보면, 무슨, 아. 이게 뭐지, 이게? 신비 물건이 있는데? 뭘까, 이게? 또 열면 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니겠죠? 무섭게. 아, 각종 뭐 LED, LED랑 휴즈, 자동차 휴즈, 뭐 그런 세트들이 들어있네요.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쇼바도 한번 볼게요. 이상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쇼바만 보면 돼요. 예, 다 필요 없어요. 저기도 깔끔하고요. 쇼바만 보면, 여기 지금, 제 무슨 버섯처럼 하나 튀어나오는 애 있죠? 버섯돌이처럼 제. 이게 뭐 보이나? 제랑 제를 포함한 주위, 얘네들, 이거랑 이 밑에 버섯. 손이 깜짝이야. 쟤네들이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쟤네들이 좀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완벽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 닦아야겠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 이 쇼바, 이 버섯처럼 생긴 이 친구, 얘랑 그 다음 이 위, 이 위가 터지지 않아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금액이 정말 좋습니다. 무조건 수출이에요. 수출이 갑입니다. 이스타는 저기만 안 터지면. 와, 이 차는 정말 차주분이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차예요. 정말 완벽합니다. 스팟 자국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이 노란색이라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스팟 자국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리콘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사고는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쪽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스팟 자국이 노란색이라 잘 보이진 않지만 다 살아 있습니다. 스팟 자국이 다 살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리콘도 예쁘게 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트렁크 갈린 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왜 봐, 트렁크 갈린 거.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아, 이야, 이 차주분이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이런데 다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저거 알루미늄 테이프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 또 부식 나지 말라고 다. 와, 이거는 진짜 차주분의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차량이에요. 솔직히 이런 차량을 사기는 좀 아깝죠. 뭐 수출 금액이 좀 세가지고 차주분도 파시긴 했지만, 와, 정말 아까운 차예요. 정말 좋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싫어해요. 이런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이런 무슨 저 무슨 꽃동네 분위기? 뭐 이런 차를 개인적으로 저는 제 취향은 아닌데, 정말 차가 차주분께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이 도어 트림서부터 해가지고 뭐 시트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무슨 네팔, 네팔이나 무슨 어디 뭐 인도 뭐 그런 느낌이 나요, 차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됐어요. 약간 웃음도 좀 나긴 하는데. 일단 진정하고 본네트를 열어서 차량 한번 볼게요. 어떤 네팔의 어떤 저 카트만두 뭐 그런 느낌이 나요. 정말 멋진 차입니다. 자, 여기 당겨가지고. 본네트를 한번 볼게요. 전판이 다 살아있고요. 전판이 다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고, 전혀 망치질이나 어떤 외부의 흔적을, 충격의 흔적을 볼 수가 없죠. 물론 이렇게 갈리긴 했어요. 전판을 갈아낼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다 갈았고요. 이거 갈았죠? 갈아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는 뭐 다 갈았다 그래서 절대 10원도 빼지 않습니다. 뭐 다 갈렸어요. 다 탈거한 흔적이 보이죠. 여기 탈거한 흔적이 보이고. 근데 이거는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는 차입니다.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는 차고요. 사고만 없으면 돼요. 탈부착은 전혀 의미가 없고 사고만 없으면 되는 차량이에요. 라벨 여기 붙어 있고요. 쌍용 모터 컴퍼니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라이센스 마크예요, 이게. 쌍용 모터 컴퍼니 코리아. 매뉴팩처리드. 생산이죠? 한국 쌍용 자동차에서 생산했다. 매뉴팩처. 라이센스 여기 이게 잘려 있지만 여기에 라이센스라고 적혀 있었고요. 라이센스 벤츠. 벤츠에서 라이센스를 얻어 가지고 만든 차량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차보다는 벤츠에 가깝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좋은 차예요.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차네요. 꿀차네요, 꿀차. 아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제가 테니스 공이 있네요. 테니스 공이 있고요. 제가 몇 년 근래에 본 이스타나 중에 최고입니다. 진짜 정말 깨끗해요. 자, 뒤에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동문이에요, 이거.
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굉장한 장치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저 왼쪽 거, 왼쪽 버튼을 누르면 아마 저 날개처럼 펴질 겁니다. 아니네요. 아, 이거 다시 닫혀지고, 이게 빠르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자동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닫힙니다. 아트네요, 아트. 아트입니다. 좋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죠? 얘는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경험했죠? 얘 안 되지? 이게 돼야 되는데. 시동을 걸어야 되나? 시동 안 걸어도 될 건데. 자, 오늘 해보고요. 이 어린이, 저 스위치를 누르면 이 어린이 정지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네요. 안 되는지 제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차예요. 뭐 이렇게 마징가제트처럼 여기다 수업하는 좀 덧대놓긴 했는데, 아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자, 이 차량은 2001년 이스타나 15인승 차량이고요.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제발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